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채널 지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일서야. 안녕. 김밥네요. 컨디션 좋네.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결혼... 나 맨날 했어 이런 거. 못 봤지? 나 맨날 옆에서 하고 있었어. 아니 봤지. 모니터링 할 때 다 각자 보고 있을 거야. 나도 나만 봐. 오늘은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지난번에 나르시시즘 영상이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잘 돼가지고 더 잘 된 거. 예상치를 넘어갔어. 예상치를 뛰어넘고 지금 유튜브 개편하고 나서 거의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댓글 반응도 좋아서 오늘 그때 약속했던 에코이스트,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에코이스트가 뭐냐. 이 나르시시스트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코가 뭔 것 같아? 에코이스트의 에코? 그 에코백 할 때 에코. 아, 친환경주의 에코 할 때 에코? 그거 아니면 이코노미 할 때 에코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같아. 에코 쏜다. 마이크 에코. 아, 마이크 에코. 메아리. 메아리. 맞아. 메아리 에코. 진짜? 나도 처음에는 약간 자연주의 같은 거 있잖아. 좀 그런 거랑 연관돼 있는 건가? 초식동물 같은 느낌으로 얘기한 건가 싶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메아리 할 때 에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랑 마찬가지로 에코이즘에 나오는 에코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파생이 된 거래. 아, 그치. 거기 신화 있잖아. 에코가 원래 수다쟁이 요정이야. 수다쟁이 요정. 그랬던 것 같아. 아는 거 맞아? 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화책에서 읽었다고. 근데 이 에코랑 에코 친구들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바람둥이가 누구야? 제우스. 그치, 제우스랑 이렇게 막 놀고 있었던 거야. 놀고 있는데 헤라가 그걸 알고 찾아왔어. 찾아와서 얘는 색출해 내겠다. 너네 이제 끝났다고 왔는데 에코가 그걸 알아차려. 그래서 헤라한테 가서 막 말을 하는 거야. 아, 뭐 오늘은 어쨌고요, 저기는 저쨌고요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제우스가 알아차린 거지. 헤라가 왔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색출해내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헤라가 머리가 이제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에코한테 저주를 건 거야. 너는 이제 남이 하는 말만 따라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에코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이 하는 말만 반복하게 된 거지. 메아리가 그래서 에코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보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거든, 나중에. 근데 얘는 말을 되풀이밖에 못하잖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르키소스랑 제대로 대화도 못해봐. 왜냐면 나르키소스가 너 뭐야? 했는데 너 뭐야?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대화도 제대로 못해보고 나르키소스한테 퇴짜 맞고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자기도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에코가 식은전패를 하다가 목소리만 산에 남게 됐다. 맞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이게 바로 이 에코랑 연관되어 있는 신화 이야기고 나르키소스랑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지. 재밌다. 옛날 사람들은 그 산의 메아리 가지고도 이렇게 썰을 잘 짜는 거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신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서사를 그러니까.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말만 반복할 줄밖에 모르는 에코랑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키소스랑 딱 봐도 완전 반대잖아.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반대가 에코이즘이다 해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어낸 거야.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성격장애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에코이즘 같은 경우에는 성격장애까지 분류가 되지는 않고 그냥 성향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뭐 ISFP처럼 약간 그 사람이다가 아니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성격 거죠. 유형 중에 뭐 에코이스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향이라는 게 스펙트럼이니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해서 에코이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 특징이 너무 궁금하다. 들으면 뭔가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맞아. 특징도 이제 좀 있으면은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나르시시즘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 원래. 여기 그래. 있는 분한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네. 아무도 나한테 뭐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잖아. 이게 연구 결과로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래 집단보다 자기한테 훌륭한 자질이 더 많고 불쾌한 자질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한대. 아, 스스로를? 이거를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한다더라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이 편해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약간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근데 나 최근에 그런 단어를 알게 됐어. 국평오라는 말. 아, 나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도 하는데. 혐오 단어야? 나 혐오 단어지. 최근에 알게 됐어. 단어지. 아, 그래? 단어지. 응. 그래서 뭐 국민의 평급. 평균은 5등급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은 나는 5등급은 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꼭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부분들 있잖아. 아, 나는 남들보다는 예의 갖출 수 있지. 남들만큼은 내가 법을 지키지. 낫지. 쟤보다는 낫지. 뭐 TV에 느낌? 나오는 저런 범죄자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치. 잘못된 건 아니잖아. 잘못된 거 아니지. 아, 그치. 그리고 뭔가 특정 대상자랑 나를 비교하면 우위를 따지지만 뭔가 집단과 나를 비교하면은 왠지 집단을 좀 내려치고 나를 올려치게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 중에 그치? 제일 낫다? 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3-4명 모여. 그 한 명 한 명과 비교하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거나 뭐 이건 너가 잘하고 난 이걸 잘하고 이렇게 좀 뭔가 기분 좋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졸업생 전체 중엔 내가 좀 괜찮지 않나? 3위 10%만 들지 않나?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뭐 것처럼 꼭 성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치, 걸 인성적으로나, 해봤을 때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자존감에도 연결이 될 거고 그래야 좀 내가 줄 줄도 알고 남들이 칭찬할 때 받을 줄도 알고 그치. 근데 이런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병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에코이스트거든. 아, 피하려고 한다고? 근데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을 아예 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건 신기하다. 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 혐오를 하는 건가? 자기 혐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모르는 거지. 자기 혐오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그래서 에코이스트를 판별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여기서 몇 개가 해당되어야 에코이스트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거는 에코이스트라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전부 다. 세봐야겠다. 총 몇 개야? 총 7개야.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두 번째는 손가락 안 하고 있어. 아니야, 해볼게. 해봐.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내 탓부터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독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네 번째는 뭐뭐인 것 같아. 아니면 뭐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없는 언어 표현을 자주 한다. 아닌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부러 못하는 척 행동한다. 여섯 번째, 남한테 패기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일곱 번째, 타인과의 갈등을 피한다, 회피한다. 한 두 개? 두 개 정도. 나 2점 반? 나도 한 두 개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뭐 마지막에 남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한다 또는 뭐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이런 거는 뭐, 아니 세상에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다른 것들은 상대방이 오히려 봐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치. 예를 들면 법례가 뭐뭐 같아. 뭐뭐인 것 같아 라는 말 많이 하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지금 했는데 태라는 표현 많이 하나? 잘 모르겠어. 근데 한국 말이 좀 예의를 차리다 보면 그렇게 모호성을 띠잖아. 그럴 때 있지. 아, 쿠션 멘트 말고 말 자체를 예의 있게 좀 정중하게 하려다 보면 모호성을 담는 편이잖아. 근데 난 그걸 좀 싫어하는 편이야.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 보통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난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아닌 거지. 아니야, 이것도 약간 모호성을 지금 띄고 있는 게 나는 그래 가 아니라 나는 그런 편이야, 이것도 살짝 극단성을 피하려는 말 아니야? 아, 그래서 약간 영어 같은 표현이 한국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 직설적인 거? 영어는 사실 그 조동사 붙이지 않는 한 다 완결형으로 끝나잖아. 모든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잖아. 한국이 좀 하이 컨텍스트 언어가 좀 많고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 근데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어미마다 자기 의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냥 적당히 쓰는 거 말고 좀 심하게 써서 주변 사람들도 아, 이 사람 계속 이렇게 말하네 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어. 난 어때? 아니야. 나 말할 때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 많이 아 이거는 하잖아. 정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중하려고 오마한 거 같아도 내가 뭔가 이거야 하면 너무 공격적일 것 같아서 이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 근데 우리랑 얘기할 때는 나는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아 그런가? 근데 지금, 아닌 걸로 지금 들어보니까 그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말투가 중요한 거 말투랑 초등학교 이후로 손으로 뻑하는 사람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래서 아무튼 남한테 패기 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랑 갈등 상황 피하는 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치. 근데 보통 사람이랑은 결이 조금 다른 거야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 바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아 뭔가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해서 참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근데 나도 매번 기분 나쁠 때마다 말하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해. 아, 그치. 몇 번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별거 아니다 싶으면? 근데 뭐 배달 늦게 올 때 전화하잖아. 전화가 뭐야?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는 거지. 근데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작은 손해를 입는 거잖아. 이런 것까진 괜찮다 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주변 사람들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휴가를 이틀 이상 내면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휴가를 안 내. 이런 사람 있었어. 근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다들 그런 마인드는 있지만 과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 근데 이게 과해지면 뭔가 막 야근을 올려도 되는데 안 올리고 그냥 자기가 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다른 구성원들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정도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꽤 많아. 그리고 약간 이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살면서 생판 모르는 남이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 뭔지 알 것 같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나 그게 대상이 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내 뭐 애인이나 내 친구가 무슨 좀 센 행동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얘를 이제 누른다고 해야 되나? 누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래? 거지. 아, 사람들이 좀 보잖아. 사람들한테 피해야 될 것 같아. 그 행동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걸 눈치를 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거는 경험담인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잖아. 들어야 되는데. 들어봐. 아, 뭔지 알 거. 알아. 근데 이 상대방은 내가 이 공공장소에서 막 자리 차지해서 사진 찍는 게 다른 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야, 난 공감해. 내 얘기 아니고 내 친구의 얘기. 아니 근데 약간 조금 살을 붙이자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많은 관광지야. 근데 다들 그 사진 스팟과 나만 나왔으면 하잖아. 근데 그게 어렵잖아. 어렵지, 어렵지. 그래서 사람을 막 이렇게 옆에를 없애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없앨 순 없나? 없앨 순 없지. 그러니까 가주세요, 이건 못하지. 없앨 순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난 좀 별로긴 해. 그런 건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난 알 것 같아. 그 친구분 사례를 알 것 같아. 내 친구의 이야기. 알 것 같다. 이해가 조금 된다. 전달해줄게. 이해하는 사람 있더라. 생각 좀 죽여라. 그리고 또 이제 주목받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문제 생겼을 때 내 탓한다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랑 나누는 것도 잘 못해. 남들 얘기는 다 들어주면서 내가 뭐가 힘든지는 나누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에코이스트들의 특징이고 또 관계에서 이러다 보니까 저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뭐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펴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 내가 좀 더 매력이 있었으면.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 두기도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악영향을 그런 나 보기 싫어. 나 안 보고 싶어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성향이 왜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이 되는지는 알 것 같지. 좀 너무 명확한데. 왜냐하면 근데 이런 그런 것도 있어.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야? 이 성향을 궁금해. 왜 갖게 된 원인이 되는지. 있을 거야. 그 원인도 바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원인으로 꼽히는 게 첫 번째가 뭐 나르시시스트들이랑 또 비슷해. 뭐가 문제가 있겠어? 보통 뭔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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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문제겠지? 아, 좀 이렇게 억압받고 자란 건가? 그런 걸 것 같아.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본인만 입 다물면 가족이 평화로운 거야.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내가 참고 내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행동만 해주면 가족의 분란이 없던 그런 환경을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싸우고 하면 일이 좀 커지고 내가 입 다물고 함구하고 참고 삭히면 뭔가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야. 꼭 교우관계에서도. 근데 나는 약간 이건 것 같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가족이 좀 불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좀 이렇게 왜 그래, 왜 그래.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항상 엄마, 아빠 화나 있고, 나는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안내가 거의 정확하게 얘기했어. 거의 이게 맞아. 내 어시스트. 왜냐면, 범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꼴 넣었어. 좀 화를 내는 상황까지 가잖아, 여기는. 근데, 화도 거의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화가 이미 나 있으니까 화를 못 내는 거야. 아, 너무 안쓰럽다. 그치. 이게 그래서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게 부모가 불안정형일 때. 그러니까 너무 부모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화가 나 있거나 우울증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경우에 에코이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 보면은 눈치밥을 먹는 게 이제 자기한테 습관이 되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 커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자극하지 않는 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내재화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 부모가 부모 본인들을 막 칭찬해주거나 축혀 세워주거나 위로해줄 때 자식을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을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또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만 받으려고 하고 자녀를 계속 칭찬 안 해줘. 뭘 잘해. 근데 엄마가 나 자식이 본인을 칭찬을 해줬을 때만 뭐 역시 우리 딸이야 막 이래. 그럼 결국에 이제 자신의 욕망은 계속 누르고 부모의 욕망만 내재화를 하는 거지. 자녀가. 뭔가 사례나 모습이 확 떨어진 않는다. 그래도 부모가 그 어린애한테 엄마 예뻐? 뭐 이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지 않아. 아, 근데 뭐 꼭 엄마 이뻐라는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아니, 이런 거는 귀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그 아이의 노력과 성과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 친구들 만났을 때 나도 할 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망치거나 진학에 좀 실패했을 때 그 아이를 다독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쪽팔려서 친구들 못 만나겠다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는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엄마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아 역시 뭐 너가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아서 아빠 머리가 좋아서 니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겠지. 그런 거지. 아, 너가 날 닮아서. 이거 또 나 아니었으면 너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일 것 같아. 그냥 귀엽게. 아유, 우리 딸 뭐 엄마 닮아서 예쁘네. 이렇게는. 나 이거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진짜 가스라이팅처럼 너가 잘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네가 잘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 어린애한테. 그래서 이렇게 부모만 어르고 달래는 자녀들을 뜻하는 게 또 있더라고. 부모화된 자녀라고 하더라고. 말 잘 지었다. 페런티피케이션인 것 같아, 영어로는. 아, 근데 사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리고, 맞는 것 같아. 아, 범례 말이 맞는 것 같아. 뭐야, 방금? 그리고. 녹화 잠깐 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제 자매가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할 때. 내 동생! 그래서 이게 자꾸 너무 시기 질투하고 내가 잘한 걸 이야기하면 화를 내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점점 더 본인의 성공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냥 실제로 게을러지기도 한대. 잘하는 거 자체를 피하려고 이거를 성공 공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거지. 유년기에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약간 에코이스트적인 성향까지 간다. 아, 진짜 슬픈 말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것도 좀 한몫하겠지. 국가적인 분위기도. 그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에코이스트 성향이 많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일본? 그치? 한국. 일본, 한국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잖아. 왜 그러겠어? 주변 눈치 많이 보고.
겸손이 미덕이고. 아, 그런 느낌. 이런 걸로 사회가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심하게 해도 그렇고, 좀 적게도 그렇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났던 게, 최근에 왜 푸른 산호초 때문에 유명한 마치다 세이코 있잖아. 봤어. 그분이 딸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자살을 했어. 전혀 몰랐어. 근데 어떡해. 그때 막 방송에 나와서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막 머리를 숙이거든. 엄마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내가 일본이 그런 데인 거야.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이슈에 염려 뭐 끼쳐드리고 심려 끼쳐서 제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국가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고. 근데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는 특히나 좀 자랑하는 걸 안 좋게 보잖아. 좀 과시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 좀 그럴 것 영향을 같아. 줄 수도 있지. 갑자기 비슷한 사례가 떠오른 게, 나도 그게 참 시야가 다르다라는 걸 어렸을 때 딱 느꼈던 사례 중 하나가,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한국계 사람이 총기 사고의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막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미안하다는 말을 쭉 썼는데 외국인들이 너네가 왜 미안해? 그건 개인의 문제인데. 이 얘기 우리 근데 하지 않았어? 우리 방송에서? 뭐, 언젠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말을 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사과하는 거야? 같은 한국인이어서?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 생각이 다르구나. 그 그치? 마츠다 세이코도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왜 엄마가 폐를 끼쳐서 미안해? 심지어 제일 속상한 거 엄마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딸이.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MZ세대 중에 에코이스트가 많다. 왜? 근데 나는 오히려 좀 그렇잖아. 좀 요즘 사람들은 더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뭐 나르시시스트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부상조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너무 이제 내가 만든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뭐 모바일 환경에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생매장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 참교육한다든지 뭐 캔슬컬처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사리게 된다는 거야.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너무 뭐 꺼리게 된다든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래도 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그게 뭐 살짝 정치적인 얘기든 뭐든. 근데 지금은 뭔가 호불호가 갈리거나 찬반이 갈릴 것 같은 이슈면은 친구들이랑도 쉽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맞아.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건 있어. 좀 도움 요청을 잘 안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런 성향은 있긴 해. 그래서 이건 약간 자립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아무튼 원인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러면 이런 에코이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이것도 나름대로 힘든 일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일종의 회피형으로 볼 수가 있잖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불편하더라도 이걸 좀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풀리는 건데, 마음에 담아두는 말은 있어도 그걸 계속 회피하면 문제가 커지기만 하잖아. 그치. 관계에 독이 쌓이는 느낌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잠수탄다니까? 그치. 갑자기 잠수탄다. 동굴 들어간다 그러잖아. 회피형들. 그래서 쌓아두고 잠수 타서 그게 이별인 거야. 나는 이별인지 몰랐는데 이별인 거지. 이별 당한 거지.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오히려. 그 사람도 그 관계가 힘들지만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이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선 에코이스트가 아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는 게 나한테 재밌고 좋은 일이지만 그 집단 안에서 내 목소리는 하나도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재미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럼 다행인가? 근데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 그치.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꼭 연인이나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약간 사회생활 할 때도 회사에서도 뭔가 문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계속 얘기를 안 해. 그럼 나중에 문제가 막 커져. 그럼 나중에 막 문책하면은 아, 막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다. 너무 그래서 못 드렸다. 이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러게. 그런 케이스 있지 않아? 많지. 한두 번씩은 근데 이런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문책했을 때 이렇게 말도 못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내일 안 나와.
죄송합니다. 이런다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뭔가 너의 얘기를 듣고 싶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기를 계속 안 해주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무슨 상대방이 뭐고 너가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범례가 힘들어 보여. 그래서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안 하고 힘든 것만 느껴져. 아까 범례한테 물어도 봐. 뭔 일 있어? 아니, 말을 없어. 좀 해줘. 했더니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했는데 죽상. 죽상이야. 근데 계속 아파. 그러면은. 약간 관계적으로도 아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나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 이건 근데 상관없잖아. 그게 문제야 내가 힘든데. 아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범례야. 얘가 내가 말을 안 해서 뭐지? 이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에코이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데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힘든데 그 사람 눈치도 보는 게 에코이스트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힘든 사람은 얘가 이렇게 모르겠다. 어렵다. 연기할 수 없는 세상이야. 힘든 일을 나눌 줄도 알아야지 나도 들어주고 이 사람도 내 얘기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잖아. 근데 핑퐁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챙겨만 주고 내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줄 거리를 안 줘. 이것도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나 지금 머릿속으로 내 친구 한 명 갑자기 팍 떠오르는 친구가 어떤데? 어때? 방금 얘기랑 거의 비슷해. 뭔가 회색지대 같은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 뭔가 돈 내기도 애매한 공간이 있으면 그 친구가 내. 하지만 받지 않아. 왜 줄라 하면 절대 싫대? 뭐 이런 느낌? 절대 싫다 이런 거 아니지만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받아야 돼. 자긴 하면서. 나는 하고 싶어서 한 거다. 약간. 아니 뭐 겁나 부자고 뭐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상대방도 마음 편해질 때가 있거든.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얘기해. 난 너희에게 받은 게 더 많은 거 같아. 근데 준 게 없어. 근데 난 준 게 없거든. 그냥 저 정도면 그냥 착한 거 아니야? 그치, 아닌가? 근데 아니, 착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치 좀 왔다 갔다 받는 쪽에서도 좀 눈치 보일 때가 있지. 맞아. 근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들한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먹잇감. 그냥 옆에 두기 좋은 사람이다. 계속 나 도와줘. 뭐 받을 것도 없대. 내가 잘하는 거 다 들어줘. 벌써 신났잖아 지금. 옆에서 신나다니. 밥도 다 사줘. 신나다니. 뭐 이 립 이쁘다 이랬는데 다음에 같은 거는 사와. 아 이거 약간 학원물이나 학교물에 이제 일진들이나 일진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거 나오는 그런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이쁜 양아치 여주인공 옆에 꼭 이런 여자애들이 있어. 맞아. 그 여자애들은 이 여자애를 위해 살아. 이 여자애한테 이쁜 받고 싶고. 이것도 맞아? 에코이스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틴트가 있는데 얘가 이쁘다고. 그 틴트 뭐야? 이쁘다 하면은 이 생각 하루 종일. 그러면 줘야 되나? 이쁘다 했네. 그래서 내일 하나 사줘야겠다. 내일 하나 사줘야겠다 하면 얘는 고마워 이러면서 받아. 근데 얘는 얘가 소중하지 않아. 얘는 얘가 너무 소중해. 이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런 게 심해지면 뉴스에도 나오는 거고. 그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너무 ING라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봐, 또 에코이스트적이야. 왜 말해?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오랫동안 착취당한 정황을 뭐 이제 폭로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약간 비슷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관계를. 근데 약간 유명인 중에 이런 사건, 사고는 항상 있는 게 에코이스트 성향의 사람이 어쩌다가 뭐 연예계에서든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주변에 얼마나 그 사람 뜯어먹으려는 나르시스트를 포함한 질 나쁜 사람들이 많겠어.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는 경우도 꽤 있고. 실제로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르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 맞아. 많지. 그렇게 그런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에코이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 내가 뭘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래.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뭘 좋아하는가? 자아찾기를 하는 거지. 내가 선호하는 음식이어도 좋고 영화여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을 한번 정리를 싹 해보는 거. 이런 워크북들 많을걸?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관계에서 내가 이런 사람은 진짜 싫어라고 규정해두는 거. 뭐 너무 흔하게는 이런 거지. 난 연인이 바람피는 건 절대 안 돼. 연인 바람피면 그땐 끝이야.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명문화 해두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를 수 있고 나면은 그럴 것 같아. 나는 뭐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한테 막대하는 사람. 중요한 아가씨! 그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 없긴 한데 뭐 카드 던진다든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있어? 카드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막 카드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준다 툭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대한다거나 가져다 놓을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남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면 약간 정이 떨어지는 포인트더라고 나는 근데 나는 이 생각이 들어 에코이스트들은 이럴 것 같아 나는 손을 드는 남자랑은 헤어진다 이렇게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헤어진다 저거나 저거라 해서 근데 내 남친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걔는 가서 이거 지운다 합리화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다르고 그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래서 예외라 생각하고 지울 것 같아 심하면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긴 하겠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은 누군가 내 의견을 물어볼 때 아, 난 아무거나 난 다 괜찮아 뭐 아니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난 좋은데? 대답하는 걸 안 하는 거 안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야 한번 그냥 뭐라도 대답하는 거지 뭐 의견을 만약에 내는 거지.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싫은 거라도 하나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이것만 아니면 돼 나 매운 거? 것만 아니면 돼 튀김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내가 진짜 편한데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해보라는 거지 모르겠어 다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거를 안 하는 연습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는 말은 에코이스트가 아니더라도 진짜 괜찮을 수 있지 나 너무 배고파서 다 좋아 진짜 아,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좋아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에코이스트거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적은 사람한테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이런 일상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문제가 돼 내가 알아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착취당하고 힘들고 아는데 얘가 부르면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 나 오늘 바빠서 못 나가겠어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라 해 너 내가 부르는데 안 나와? 나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번에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얘네가 막 패닉이 와서 나간단 말이야 이거를 옆에서 잡아줄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이거 못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베스트인데 없으면은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이라도 하라는 거지 그치 사실 에코이스트든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계속 그렇게 좀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도 자기를 챙겨줄 수 있는 다른 친구가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주로 없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친구가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을 착취하려는 친구들이 혹은 뭐 지인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친구도 자기 원하는 대로 생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의견을 말을 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면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마치 내가 그 의견이 틀렸다는 듯이 계속 내 거절에 대해서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는 게 베스트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이 문제 상황이라도 인식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도 좋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오늘 준비를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멘트까지 다 듣고 떠오르는 얘기 하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에코이스트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지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회피하려고 이제 점점 성향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솔직해질 수 있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보여줄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뭔가 생각한 것보다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우관계에서도 없었는데 사회생활에서 만나긴 더 힘들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우리 또 한국이 또 얼마나 삭막한 사회야. 뭐 이런 취미활동 이런 것도 많이 없는 사회니까 참 쉽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 딱 한 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좀 많이 느껴지는 회차였던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없더라도 내가 얘기해줬잖아. 내가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방법이고 이런 것도 얘기해줬으니까 이걸 또 발판 삼아가지고. 그치. 혹시 없을 수 있어. 없는 사람 많아. 없더라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것 같아. 본인을 사랑해 줄 줄 알고 이게 이상하다는 걸 기꺼이 용기 내서 알려주고 그리고 몸 던져 도와줄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아, 있을 거야. 있어. 없더라도 아니야, 잘 만나면 있어. 있어. 그럼 오늘은 준비한 거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 재밌었다. 안녕. 안녕.